현재 화성에는 나사의 화성 탐사용 로버 퍼시비어런스가 탐사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자, 퍼시비어런스의 탐사용 헬리콥터인 인지뉴어티는 무게가 1.8kg, 탄소 섬유 재질의 날개 길이가 1.2m, 높이는 0.49m, 비행 고도는 최대 5m, 비행 거리는 최대 300m입니다. 근데 이 화성의 대기권의 밀도는 지구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력을 얻기가 어렵다고 해요.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지뉴어티는 지구의 헬리콥터보다 무려 8배 빠른 분당 2,400번 회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인지뉴어티는 인류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의 로켓을 제외하고 제어 가능한 동력 비행 물체를 띄운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그럼 저 갑자기 좀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그러면은 인공위성을 띄울 때 그때는 어떻게 띄웁니까? 그 무작정 그냥 발사 시작 그럼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이제 바로 이 다단계 로켓으로 비행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비행 고도를 높이는데요. 이제 지상에서 발사할 때는 수직으로 발사한 후에 이제 1단과 2단을 이용해서 속도와 고도를 높이고요. 이제 3단 로켓을 이용해서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데 필요한 최종 속도를 만들면서 궤도에 진입시키는 원리예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세밀한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겠죠.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